아, 도대체 무슨 생각이었는지 내가 모르겠는데. 현재 기온 37도? 회계사 만나러 왔습니다. 베트남 가고 싶다. 베트남 오늘 진짜 덥습니다. 아, 더워. 제가 양재동인데 삼성동까지 회계사 사무소 인데까지 버스 타고 가면 40분이 걸리고요, 차를 운전해서 가면 19분밖에 안 걸리는 거리를 굳이 아끼겠다고 버스를 타러 나왔다가 버스도 안 오고 해가지고 도로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 더위에 땀 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아, 사람이 그래서 생각을 잘해야 돼. 아, 샤워를 다시 해야 되나? 아, 더워. 출입문을 열었습니다. 이거. 와, 땀난 거 봐.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아, 그래도 다행이었던 게 에어컨이 켜져 있어가지고 에어컨을 끄고 나왔습니다. 와, 오늘 진짜 정신 나갔네요. 어제 너무 멘붕이 와서 그래. 시원한 걸 왜 내가 멘붕이 온 이유는 어제 처음으로 VC다운 VC를 만나가지고 사업 제안서를 보여주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받았는데 아무튼 VC한테 연락을 아니 연락이 된다. VC한테 가서 처음으로 상담당한 상담했는데 아무튼 사업을 잘못 고른 것 같다. 크게 성공할 수 없다. 시장이 너무 작다. 뭐 이거는 뭐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어떤 논리가 잘못됐다든지 하는 경우가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잘못된 거기 때문에 세 달간의 노력이 거의 뭔가 물거품이 되는 그런 느낌? 힘들 때일수록 뭐라도 시작해야 된다는 생각에 이 블로그를 매일매일 시작하게 됐습니다. 모르겠어요. 뭘 모르겠느냐? 비디오 편집해 본 적도 없고 이런 거 만들어 본 적도 없는데 그래도 해봅니다. 해야죠, 언젠가는. 회계사 만나러 왔습니다. 뭐 얘기 잘 해봐야죠 뭐. 그러게요. 안 좋겠냐. 보라색 의자.
아시아나가 좋나 대한항공이 좋나 어떤 기업이 더 좋은 기업인가. 좋은 것 같아요. 사업체 행방과는 상관없이 좋은 미팅을 지금 했습니다. 아주 유능한 회계사님. 화장실 멀어요? 미팅 너무 좋았고요. 저녁을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할랄푸드를 먹으러 청담동으로 이동 중입니다. 역시 청담동이다. 역시 청담동이다. 콘텐츠 사업을 해야 됩니다. 콘텐츠 사업을 해야 돼요.